카카오 택시도 가까운 데 부르면 안 오더라고요. 거리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 어디 가는지 입력하면 멀리 간다고 해야 와요. 걷는 거 좋아요. 저도 어제 그 일요일 날눈 와가지고 산에 혼자 갔었는데, 혼자 가니까 약간 위험하긴 하더라고. 잘못하면, 예, 혼자서 위험하긴 해요. 예, 위험해도 갔어요. 뭐, 와이프 같이 가자니까 안 간다고, 죽으려면 너 혼자 가서 죽든지 말든지 해서 혼자 갔다 왔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눈, 처음으로 눈 왔는데. 자,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익증명도 공법에서나 중개사법 중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고, 이제 391페이지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인데요. 이게 일단 서식을 거기 394페이지 먼저 서식을 보겠습니다. 394페이지. 서식에 3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394페이지 맨 위에 보면 확인설명서 1의 서식이 있는데 1, 2, 3, 4, 4개 서식이 있어요.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해서 4개의 서식이 있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그 394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등기 권리증, 등기 사항 증명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용계 확인서, 그 밖의 자료라고 있는데 지형도 시험에 지형도는 기출 문제 지형도는 이게 근거 자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지형도는 없잖아. 지형도라는 것은 등고선이 표시된 지적도를 지형도라고 합니다. 그런 게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그게 등기권리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개업공개사들이 쓰는 말이고, 등기권리증은 지금 등기법에서는 등기필 정보라고 하죠. 어쨌든 이게 우리 소식에는 이렇게 등기권리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개상물의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관한 사항. 이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하면 여기에다 자료 요구하였으나 불응했음 여기다가 적으면 된다고요. 여기다 뭘 공란으로 비워놓으면 안 돼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그뭐현 시설 상태로 그냥 넘겨주기로 함 이런 걸 적어야 돼요. 뭐라도 적어야지 아무것도 안 적어놓으면, 공란으로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요. 공란이 있으면 무조건 확인 설명 위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 물건의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보고 기재하면 됩니다. 이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 기재요령이 그 396페이지에 뒤에 기재요령에 있는 걸 보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일단 저는 앞에 거 보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 위반, 적법, 위반 내용 적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예, 위반 건축물 뭐 보고 적는다? 건축물대장 보면 나옵니다. 건물인 경우 위반 건축물인지.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하려고 해도 위반 건축물에서는 중개사무소 안 돼요. 인허가 못 받아요, 위반 건축물은. 그래서 기존의 중개사무소가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이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건물에다가 옥탑방을 불법으로 주인이 증축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위반 건축물로 찍히면 이제 인허가 못 받아요. 그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은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처음에 개업할 때는 반드시 미리 그 지번을 등록관청, 시군구 등록관청에 전화해서 번지수 말하고 물어봐야 돼요. 여기에 등록됩니까? 물어보면 알려줘요. 전화로 물어보니까 알려주더라고요. 미리 권리금 계약하기 전에 그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인허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100%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의뢰인도, 왜 개업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50%는 의뢰인 책임을 묻는 게 판례입니다. 의뢰인도 직접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절반은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고요. 판례는 100%라는 건 없어요. 고의 과실 100% 혼자 잘못했다는 건 없어요. 우리도 차가 움직이면서 사고 나면 거의 다 두 개 쌍방과실로 보잖아요, 대부분. 아예 하나 서 있는데 뒤에 와서 박으면 그건 뒤에 와서 박은 사람이 100% 잘못이지만.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개업공개사만 믿으면 안 되고요.
개업공개사 입장이라면 손해배상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실제 권리관계는 실제 권리관계도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9번이 있잖아요. 그 395페이지 동그라미 9번은 실제 권리관계고요. 동그라미 2번은 예, 등기부 기재사항이죠. 시험에 이런 것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권리관계는, 아니 그러면 임차권은, 이렇게 시험에 이런 게 나오면 어렵죠. 임차권은, 임차권의 경우에는 기본 확인사항이냐 아니면 세부 확인사항이냐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세부 확인사항. 앞에 394페이지는 메뉴에 보니까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돼 있고 395페이지는 그 2번 해가지고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돼 있죠. 기본 확인사항은 각종 공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어린이한테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세부 확인사항은 어린이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임차권은 세부 확인사항이냐 기본 확인사항이냐 물으면 답이 둘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즉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기본 확인사항이고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어린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등기 안 된 임차권은 그 동그라미 9번에 적는다고요. 동그라미 9번이 실제 권리관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실제 권리관계고요. 등기된 임차권은 2번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여기에다 적는다고요. 등기부 기재사항은 소유권은 갑구를 보고 적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는 얼구를 보고 적죠. 등기부가 보면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잖아요. 이런 걸 아직 한 번도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 안 받아보신 분 한번 떼보면 돼요.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집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요.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아니면 등기소에 가서 한번 떼보든지 직접 그 지적법이나 지적법을 물론 지금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등기법상 그 서류 서식을 한 번씩 직접 발급받아보면 눈에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직접 서류를 한번 보는 거하고 달라요. 책에 있는 거 보는 거하고 직접 떼보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다고요. 그 직접 한번 떼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맨 뒤에 가면 경매가 나오는데 경매도 경매를 이해하려면 직접 법원에 가서 경매하는 걸 한 번만 하루만 지켜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직접 한번 가보셔야 되시 한번 가보시라고 직접 인터넷 하루는 인터넷으로 듣고 하루만 그 법원에도 한번 가보세요. 경매 그러면 한 문제에 맞출 수 있어요. 그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은 거의 인터넷으로 듣는다고 틀어놓고 침 흘리고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고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저도 다른 분들 강의하는 거 제가 들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제대로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쉽지 않더라고. 앉아있다 보면 졸리고 졸리다 보면 좀 누워있다 하다 보면 불쑥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고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잘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그냥 진짜 학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딱 해가지고 들어야 되기 쉽지는 않아요.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학원 나오면 억지로 앉아있으면 그냥 3시간은 최소한 공부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권리관계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지금 바뀌었다고 했죠. 해당 사항 없음 하나 더 적어 넣어야 되겠죠. 서식. 아직 바뀐 게 확정된 건 아니고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걸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국민참여 입법센터라고 치보시면 됩니다. 국민참여 입법센터라고 쳐가지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있어요. 시행규칙. 서식은 시행규칙에 있죠. 시행규칙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오늘 내드린 프린터 서식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계약 이용장 거래규제는 이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시험에 금폐율 용적률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그 금폐율 용적률 적는 난이 있잖아요. 금폐율 용적률은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그럼 우리 서식이 지금 이게 지금 옛날 거에 지금 바뀐 게 반영이 안 되는데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없어졌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주택법에서 폐지됐기 때문에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없어졌으니까 이걸 바뀐 서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가가지고
출력을 하세요. 제가 내드리려고 했는데 출력해서 이게 너무 페이지 수가 보면 여러 개잖아요. 지금 394, 395, 396. 지금 396, 지금 3페이지잖아요. 3페이지. 3페이지 프린트 내드리고 또 지금 OX 문제 내드리고 또 다섯 문제 내드리고 이러면 너무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프린트를 안 하고 그냥 바뀐 부분만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직접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가서 서식을 새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없어졌습니다. 주택법에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는 게 폐지되고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삭제되고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입지조건이 있습니다. 입지조건. 입지조건. 도로와 이관계, 대중교통. 그 다음에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입니다. 이게 입지조건인데요. 입지조건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합니까? 입지조건은. 기본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도대주교판, 도대주교판, 도대주교판. 1의 서식은 도대주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좀 서식이 4개 있다고 했잖아요. 뒤에 4개 서식을 다 보면 도대주 입지조건인데 이게 입지조건. 1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지금 5개를 다 기재하잖아요. 지금 394페이지. 근데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기재한다고요? 그 2의 서식을 어디 가서 보시냐 하면은 2의 서식이 398페이지에 있잖아요. 398페이지. 397페이지에 있네. 397페이지 입지조건에 보니까 도로와 이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3개밖에 없죠? 3개밖에 없다고. 2의 서식은 3의 서식은 2개밖에 없어요. 주차장이 또 없어요. 그래서 도대주 교판 같이 시작. 1의 서식은 5개,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임목광업재단 공장대장이니까 아예 입지조건이 없어요. 서식에 대해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도대주 교판 시작. 자, 그 다음에 관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도 적고요.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 395페이지 메뉴에 비선호시설 요거는 1의 서식과 3의 서식만 기재됩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만 기재돼요. 예를 들면 비선호시설이 뭔지 구체적으로 적시된 건 없는데 일반적으로 옛날에 4대 혐오시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지금은 혐오라는 말 자체가 혐오스럽기 때문에 혐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뭐 이게 화장장, 봉안당 이런 것들,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규정이 없어요. 어쨌든 1, 2, 1의 서식, 3의 서식만 해당되고 2의 서식은 상가의 경우에는 장례식장 앞에 그 종합병원 다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 장례식장 앞에 있는 식당은 장례식상이 있는 게 장사 잘 돼요? 없는 게 장사 잘 돼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잘 되죠. 저도 어떤 학원 원장님하고 제가 같이 여자 원장님하고 그 다른 학원 또 원장님 문상을 갔는데 저는 거기서 밥 두 잔에 보통 가면 밥을 주죠.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먹으라니까 그 같이 간 원장님은 배부르다 드세요 하니까 배불러서 안 먹는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나와가지고 다시 밥 먹으러 식당 가자더라고. 뭔 소리 하냐. 지금 그 안에서 먹으라 할 때나 먹을 때만 이러더니 귀신한테 잡혀갈까봐 안 먹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젊은 사람이 사망했거든요. 그 잘못하면 같이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나와서 사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장사 더 잘 되면 잘 됐지 안 되지는 않는다고. 사람이 자꾸 지나다닌다 보면 식당이 더 잘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 비선호시설 설명 안 해도 된다고. 상가는, 상가가 2의 서식이에요. 지금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비선호시설을 설명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실제 권리관계 이런 거는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서식입니다.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게 다섯 가지입니다.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를 한다. 대권 금세 실수. 시작. 지금 뭐 트럼프도 지지율 몇 퍼센트 안 돼요. 아베도 40%도 안 돼요. 지지율이. 대권 잡으면 다 지지율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가 뭐냐면 대상 물건의 표시. 지금 프린터 394페이지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있죠. 2번 권리관계 있잖아요. 금세 실수할 때 금은 어디 있냐면 7번 거래 예정 금액 밑줄 치시고요. 세는 8번 취득 관련 조세. 실은 9번 실제 권리관계입니다. 수는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몇 번에 있어요? 13번에 있죠. 요거는 1, 2, 3, 4 아직 뒤에 서식을 안 봤지만 1, 2, 3, 4 네 가지 서식의 공통적 기재사항이에요. 대권 금세 실수. 시작.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에 이렇게 출제됐어요. 다음 중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지 조건 하면 입지 조건은 이게 지금 사의 서식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고요. 짜증나요. 이게 무슨 법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서식을 꼼꼼하게 봐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문제 나옵니다. 이런 게 서식이. 대권 금세 실수. 시작. 예,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있는데, 환경 조건에 그 1조 소음 진동, 1조 소음 진동 요거는 1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1소진, 1조 소음 진동은 1의 서식만 해당돼요. 1의 서식만. 자, 이게 이때까지 말했던 게 지금 392, 393에 있습니다. 393. 393에 그 12번에 보니까 환경 조건에 보니까 1소지는 1의 서식만 돼 있죠. 나머지 세 개는 X라고 돼 있잖아요. 1의 서식만 기재한다고. 그다음에 11번에 벽면 및 도배 상태 1의 서식은 벽면 및 도배 상태 다 하는데 2의 서식은 벽면만 설명하면 되고 도배는 설명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상가 같은 건 아예 도배 안 돼 있는데도 많잖아요. 나머지는 3 토지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벽면 도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 네 가지 서식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 거기 실제 권리관계 돼 있죠. 공통적 기재사항. 그다음에 6번에 보십시오. 392페이지 6번에 보니까 비선호 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만 기재한다고 했죠. 1의 서식, 3의 서식. 그다음에 그 입지 조건은 도대주 교판 같이 시작. 그 3의 서식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이거는 없어졌습니다. 1의 서식, 2의 서식에도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통적 기재사항. 공통적 기재사항 1번 대권, 2번 권리관계, 대권 금세 실수. 한 번 더 시작. 다섯 개는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나머지 2, 3, 4는 서식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통적인 걸 말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405페이지까지 다 서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자, 확인 설명해야 될 9가지. 기권, 가공, 상태, 프린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몇 번에 있다고요? 6번. 6번이죠?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시작. 6번 맞아요?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시작.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우리가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중요하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설명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취득세는 돈을 준비 안 하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등기가 안 돼요. 그 등기하려면 취득세, 그러면 미리 말해야지. 10억짜리 취득했는데 취득세 4,600만 원 더 필요하다 말해줘야 된다고요. 돈이 없어 등기 못하면 왜 미리 말했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80% 이상이 돈을 빌려가지고 산대요. 거의 완전히 여윳돈까지 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그러다 보니까 취득 관련 조세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미리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양도소득세는 남는 돈 가지고 세금 내잖아요. 남는 돈. 남는 돈 가지고 세금 내니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리 설명 안 해도 된다고요. 양도차익 남는 거 가지고 세금 내는 거죠. 예, 판 가격하고 산 가격하고 차이에서 필요경비 빼버리고 기본공제 빼고 기본공제 얼마 빼요? 1인당 250만 원 빼고 필요경비 빼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에다가 예, 가세표준에다 곱하기 세율을 하면 됩니다. 세율은 6%부터 42%까지 6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죠. 금액에 따라 다르잖아요. 세율이 양도소득세. 자, 기본적 사항입니다. 기본적 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소재지입니다. 소재지는 몇 번지 지번까지 설명해야 됩니다. 시험에 8회 시험에 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명중구 명동의 식으로 지번 설정 단위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였다. X입니다. 중구 명동까지만 말하면 안 되고 명동 몇 번지입니다. 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이 전부 명동에 1등부터 10등까지 다 명동이더라고요. 명동 리퍼블릭 그 네이처 리퍼블릭 그 화장품 회사 그게 최고 비싸더라고요. 거기 있는 땅이. 어쨌든 그러니까 몇 번지라고 말해야 돼. 그냥 명동이다 이렇게 말하면 명동 다 네가 샀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명동 몇 번지냐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몇 번지다고 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면적은 제곱미터로 말해야 됩니다. 미터법입니다. 406페이지 그 동그라미 니은 면적은 미터법이다. 척관법이 아니라 몇 평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상업용 목적으로 몇 평이다 이런 말 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우리는 몇 평이라고 적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보면 다 제곱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대로 기재점 돼 면적을. 근데 사람들이 자꾸 평이라고 407페이지 그 맨 위에 박스 1제곱미터는 0.3025평이고 1평은 3.3058제곱미터인데 이거 시험에 최근 15년간 나온 적 없습니다. 이걸 자꾸 시험에 낸다는 건 결국 평으로 쓰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엔 시험에 안 나온다. 지목. 디귿에 보니까 지목. 지목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28개의 지목이 있다. 자, 그러면 보통 제가 실무에서 중계를 해보니까 시골의 집 같은 경우는 된데 지목이 된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때 보면 전으로 돼 있어, 전. 밭에다 집 많이 짓잖아, 옛날에 시골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어떻게 적어야 돼? 이게 지목을 전이라고. 공부에는 전이라고 돼 있고 실제로는 집토로 사용하고 있다고 대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럼 뭘로 적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중계를 한다면? 둘 다 적어주면 돼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로 대로 사용하고 있음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왜 설명 안 했냐 이렇게 나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무상은 뭐뭐만 하면 공부에 있는 대로만 적으면 충분하다. X예요. 사실상 지목만 적으면 된다. 그것도 X예요. 가급적이면 둘 다 적는 게 좋아요. 그래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경계, 리얼에 보면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경계가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지. 남의 땅에다가 여기다 담장을 쌓아놨다고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담장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우선한다. 경계. 물론 경계 확인 측량을 했다면 측량한 게 우선입니다. 진실이 있다면 진실이 우선입니다. 현실적인 담장이 우선하는 건 물론 아니고요. 408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 409페이지 미음 지형입니다. 지형.
지형은 땅이 생긴 모양이 지형입니다. 지형은 시험에 지형과 지세는 지형과 지세를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X입니다. 지세는 확인할 수 없어요. 지세는 뭐냐면 기울기 경사도예요. 지세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면이나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등고선 간격이 좁은 게 급경사입니까? 등고선 간격이 넓은 게 급경사입니까? 좁은 게 더 가까운 거리니까 급경사가 되겠죠. 아까 뭐 눈 오는데 산에 가는 게 위험하다고 했는데 눈 올 때는 안 위험해요. 눈 많이 오면 별로 안 위험해요. 근데 눈이 안 올 때가 위험하지 미끄럽고 눈 오면 다른 사람들이 다닌 발자국이 없으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눈이 뭐 그렇다고 그렇게 폭설이 내린 건 아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은 지금 밖에 나가면 많이 올지도 몰라요. 아침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어릴 때는 눈이 오면 좋았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는 학교도 못 갔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차도 없고 이러니까 학교 가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헤엄치고 건너고 그랬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요즘 애들한테 말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게 짜증난다더라고. 우리 아들도 그런 말 하면 막 됐어요 이러면서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라떼는 라떼 카페 라떼가 아니라 라떼 라떼가 무슨 뜻이 라떼 우유죠. 우유 카페 커피 라떼 이태리어더라고. 이태리어 그 이태리어 여자한테 저도 모욕감을 많이 느꼈어요. 저보고 오 맘마미야 이러더라고. 저를 보고 그 말은 동양 애들 징한 것들 짜증난다 돌아다니니까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더라고. 저는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맘마미아라고 하길래 오마이갓 이 뜻이더라고요. 맘마미아가 이태리어더라고요. 그 지금 제노포비아라고 하죠. 그 인종혐오 그 이방인들을 혐오하는 게 굉장히 많나 봐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중국 사람 들어오면 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데도 있다더라고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지금 유럽 같은 데서는 아예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 구분해요 못해요? 못해. 우리도 못하잖아요. 저기 뭐 독일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보면 못하죠. 못하니까 그 전부 다 동양인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가 봐요. 손흥민이도 보니까 인터뷰할 때 기침을 갑자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코로나 지금 정식 명칭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뭐 이렇게 정식 명칭은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는 코로나 19라고 하더라고요. 2019년도에 발생한 질병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뭐 중국 이렇게 우한 폐렴 이거는 좋지 않다는 얘기. 특정 지역을 비유하는 거고 그건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니까 그런 말은 가급적이면 안 써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화성 살인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화성 집값이 엄청 내려갔다고요. 이춘재 살인 사건 이게 맞다고요. 뭐 화성에서 모든 살인 사건이 다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세 409페이지 지세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410페이지입니다. 아까는 토지였고 지금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좀 다른 게 뭐가 나왔냐면 시험에 다음 중 건축물 내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411페이지 구조, 용도, 건축년도, 방향, 거기에 비읍의 방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장 답사라고 되어 있죠? 방향은 건축물 내량에 안 나타납니다. 방향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물 내장에 나타나지 않는 게 방향,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건축 설비, 그 다음에 노후 정도, 이런 거는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지, 건축물 내장에 안 나타나죠? 우리나라는 방향을, 저 호주, 뉴질랜드는 북향을 선호할까요? 남향을 선호할까요? 북향을 선호하죠?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지구 이게 적도잖아요. 적도 적도라는 게 뭐예요? 붉은 길. 붉은 길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남향을 선호하고 호주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북향이 두 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는 남향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남향인지 북향인지는 건축물 대장에는 안 나타난다.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호주 뉴질랜드는 우리나라하고 날씨 완전히 정반대죠. 남반구니까. 지금 호주는 여름인데 37도인데 아직도 불 화재
6개월, 지금 화재가 난 지 한 6개월 넘게 불나가 지금 우리나라 면적보다 더 많이 탔다더라고요. 11만 제곱킬로미터가 지금 불에 다 잿더미가 됐어요. 우리나라 면적의, 남한 면적의 한 80회 정도, 70, 80회 정도 될 거예요, 면적이. 근데 뭐 가운데는 다 사막이니까 실제 쓸모없는 땅이죠. 호주에서 저는 그 3년째 정년퇴직하고 3년째 전국 여행 다닌다 하더라고 차 가지고 지금 3년 됐다더라고 집 나온 지 노부부가들이 뭐 그 3년에도 그 한 바퀴 돌라고 하면 몇천 킬로 되니까 그 직선 거리로 한 3천 킬로 되니까 한 바퀴 돌라고 하면 만 킬로 넘겠죠. 그러다 보면 뭐 한 3년 걸려요. 자, 412페이지 413페이지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가 오히려 기본 확인사항보다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사실은 권리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 다 이거 지금 실무는 다른 과목에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무를 자세하게 하려면 존재 다 해야 된다 했어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의 표시사항,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414페이지. 그래서 시험에 우리 그런 게 출제됐습니다. 중개실무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얼굴을 봐야 되는가, 갑구를 봐야 되는가,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답은? 모두 다 봐야 된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지만 전세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한물권에 대한 가압류면 얼굴이지만 소유권을 가압류하면 갑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중개실무상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때 보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땅값 결정은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되죠. 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즉 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집을 짓는다면 예를 들면 전용, 제1종 전용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땅값 뭐가 더 비싸요? 준주거지역이 용적률, 건폐율이 더 높으니까 더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더 비싸겠죠? 금폐율이라는 거는 뭐 평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흔히 평이라고 하니까 그냥 100평이라고 하면 금폐율이 90%라고 하면 90평만 땅을 지을 수 있고 10%는 공지로 남겨둬야 된다는 뜻이죠? 금폐율의 용어 정의는 공법에 건축법에 보면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건축연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연면적. 연면적이니까 연면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피를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용적률이 높다는 거는. 그래서 용적률이 최대 뭐 몇 퍼센트에 1500%인가? 그렇죠. 중심상업지역 1500, 1300, 1100, 1500 아니에요? 그렇죠. 1500. 그럼 지금 타워팰리스, 서울의 타워팰리스가 금폐율이 1000%입니다. 금폐율이 1000%라고 하면 타워팰리스가 50평짜리 타워팰리스 가지고 있으면 그 땅 지분은 5평밖에 안 된다는 얘기. 1000%라면 10배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땅 면적보다 건물 면적이. 그러니까 자기 땅이 5평밖에 안 된다고요. 50평짜리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상복합이익은 장기간 투자할 상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땅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건물은 나중에 노화되면 또 철거해야 되잖아요. 평생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땅은 영원히 가지만. 그래서 장기간 투자할 상품은 못 된다고요. 용적률이 높은 거는. 언젠가 건물 뜯어낸다면 땅값밖에 재건축하면 다 땅 지분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 저층 아파트가 더 큰 평수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재건축하면 땅 지분이 많기 때문에. 공법 공법을 잘해야 돼요. 땅 그 땅 투자하시려면. 자, 그 다음에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은 이거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 서식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17페이지 취득시 부담할 조세, 아까 양도 관련 조세는 안 한다고 했죠? 세부 확인 사항,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 현장 답사를 통해 조사하고 자료 요구하여 기재한다고 돼 있죠. 그 자료 요구하여 기재하는데 그 서식에 지금 실제 권리관계 이게 매수인 매도인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돼 있잖아요.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서명 및 날인입니까? 서명 또는 날인입니까? 서식에 아까 보니까. 아니 오늘 내드린 서식에 오늘 내드린 서식 그냥 서명만 돼 있네. 서명만 돼 있으니까 이건 뭐 또는 날인이라고요? 날인은 없네. 서명 돼 있네. 자필로 그냥 이름 적으면 돼. 자필로 이름. 도장 찍는 것보다는 자필하는 게 더 중요해. 도장 찍는 건 나중에 내가 그때 도장 맡겨놓은 거 찍었잖아 이러면 판사가 헷갈린다고. 네가 찍었는지 내가 찍었는지 도장은. 자필로 적으면 자기 필적 보고 안 했다고 하기는 좀 힘들겠죠. 필적 감정하면 다 누가 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에 서명을 한다는 거는 자료 요구에 요구하여 매도 임대 을인이 고지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였음.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그럼 매수인도 자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이게 그대로 설명한 대로 이게 자필로 서명했기 때문에 그 계급 공개사한테만 100%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제 매도인이나 임대인도 거짓말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속였으면. 권리금 같은 것도 매출 전표를 부풀리 가지고 실제 그 어떤 경우는 그 권리금 많이 받으려고 권리금 받고 팔아먹으려면 미리 그 가게 같은 거 상가는 식당 같은 거는 그렇게 하더라고. 일부러 현금 매출도 많이 그냥 됐다고 그냥 매출 전표 끊어버리고 신용카드도 먹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가족 신용카드 막 끊는 거예요. 밥 많이 먹었다고 매일. 왜냐하면 손님들이 매수인이 뭔가 얼마나 팔리는데 이게 무지 그냥 권리금 주진 않잖아요. 바보도 아니고 매출액이 얼만데 순이익이 얼만데 이거 물어보고 권리금 주지요. 1년간 순이익이 권리금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허위 매출 전표를 계속 끊은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속였기 때문에 매출액을. 안 그랬으면 그리금 그렇게 많이 안 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속인 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18페이지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시설물의 상태. 거기에 박스, 소방, 단독경보형 감지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게 최근에 신설됐는데요. 거기 오른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아파트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부 안 해도 된다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도 있더라고요. 저도 방 안에도 있고 그 거실에도 보면 이게 불나면 소리 나거나 이런 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단독 경보형 감지기하고 아파트 설치하고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거 차이가 뭐냐 물어보니까 그 소방서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데 연락 왔더라고. 제가 아파트에도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던데요. 이렇게 강의하면서 말했더니만 그게 아닙니다 하고 소방서에서 소방대장이 연락 왔더라고 저한테. 그게 아니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아닙니다. 아파트에 있는 걸 이렇게 하더라고. 차이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똑같이 생긴 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건전지 배터리를 넣는데요. 그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래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근데 아파트에는 배터리가 아니라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차이라더라고요. 그럼 아파트는 어찌 보면 거의 반영구적이죠. 그 선이 뭐 고장나지 않는 한 그 배터리를 넣는 게 아니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나 아파트도 마찬가지 연기 감지기가 있고 열 감지기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가 더 좋겠어요? 연기 감지기가 더 낫겠죠. 연기는 금방 느끼는데 열은 그 위에까지 불이 나가지 뜨거워야 하니까 더 늦게 벨이 울린다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주거용만 해당되고요.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아파트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부 확인 안 합니다. 이미 아파트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다 설치가
돼 있다고요. 물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니고요. 아파트에도 어쨌든 불 나면 소리 나는 거는 설치되어 있죠. 요즘은 저도 밥 하다가 몇번 태우면, 밥 아니고 뭐 이거 하다가 몇번 태워 먹었는데 자동으로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 후라이팬 이런 거막 하다가 꺼져요. 그 가스레인지 자체에서 그래요.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은 안 나고 다 태워가지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욕은 얻어먹었는데 그래도 불은 안 났어요. 하지 말라고 안 하면 왜안 하냐 하고 또 하면 다 태워먹었다고 욕하고 책 보고 있으면 집구석에까지 와서 책 보고 있냐 이렇게 하고 또 들어누워 있으면 뭐 들어누워 있냐 하고 뭐 하여튼 집에 들어가는 게 불안해요. 여자분들은 끊임없이 욕을 하더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또더 많은 걸 요구하고 이러니까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419페이지. 그 소방, 비주구용. 비주구용 경우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소화전, 비상벨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소화전, 비상벨. 아파트 같은 데도 비상벨 다 있죠. 아파트 문 나오면 그 빨간 건 있어요. 소방호스도 있고 그거 누르면은 소리 삥 나요. 아파트에도 불 나면 그물 나오는 것도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 물 나오는 거. 제가 그 학원에서 한번 강의하고 있는데 난로를 그 밑에다가 원장님이 그 밑에다가 난로를 딱 놔가지고 한번 터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터지니까 그 보니까 그 건물에 있는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그거는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한 1m 그 강의실에 1m 물 차가지고 강의 못했어요, 그날. 여러분들 테스트 하지 마세요. 그 라이터 같은 거 가지고 갖다 대면은 물 나와요, 물. 자, 그 다음에 420페이지. 그 밖의 시설물에 보니까 주거용의 경우 가정 자동화, 홈 오토메이션 등 IT 관련 설치 여부를 기재한다. IT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에 보니까 가스 얼마 썼느냐, 전기 얼마 썼느냐 이런 거 들어와서 옛날에는 자기 써가지고 막 밖에다 서브치 놓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파트. 요즘은 묻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쓴가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다할수 있다더라고요. IT, 홈 오토메이션 이런 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다 하나 봐요, 어떻게. 집 안에 들어오지도 않죠, 요즘은. 가스 금침 이런 것도 잘 하지도 오지도 않더라고요. 오면 뭐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물을 수도 없고 요즘은 다홈 오토메이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아까 다 했고요. 1조 소음 진동은 1회 이서식만. 중계 보수 아까 이제 얼마로 협의하였음 이거 기재하도록 바뀐다고 했죠.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이 돼 있는데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및. 근데 거래 당사자는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그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돼 있어요. 서식 맨 마지막에 보면 서식 맨 마지막에 서명 및 날인하는 난이 있잖아요. 그게 거래 당사자는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설명을 듣고 확인 설명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그 손해배상에 대한 확인 설명도 들었다는 걸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서식 맨 마지막에 의뢰인은. 자, 그래서 423페이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424페이지 계약서입니다. 거래 계약. 민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X입니다. 민법은 모든 것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무조건 X입니다. 모든 의사표시 전부 다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철회, 취소, 뭐 청약, 해제, 해지 다 말로 해도 됩니다, 구두로.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안 해도 계약 성립은 되겠죠, 구두로 계약을 했으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험에는 잘안 나옵니다만 가계약 걸어놓은 상태에서 계약서 안 쓰고 가계약금 100만 원 걸어놓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받았는데 통장에 그거 깨려면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가, 가계약, 받은 가계약금을 100억을 물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총 계약금 뭐 10억짜리면 1억을 물어줘야 되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구조공단 유권해석은 그냥 한 푼도 안 물어주고 그냥 10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논란이 여전히 있어요. 소송한다면. 근데 100만 원 받으려고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판례가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문서로 계약서를 안 쓰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계약은 성립은 됐다라고 보지만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뭐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뭔지도 모르고 통장번호 불러달라 해서 불러주는데 뭐 100만 원 입금되어 있어. 지금 돌려주려고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확하게 녹음이 안 돼 있고 하면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매매에 관한 비용. 비용은 어떻게 하냐면 원칙적으로 쌍방이 균분입니다. 균등하게 부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측량 비용 이런 거는 특이하게 없으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5페이지 거래 당사자 확인 의무. 예, 당사자 확인을 해야 되는데 법조문에는 없는데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다함으로써 신분증,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필 정보까지도 확인해야 된다.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분양권인 경우는 양가로서 3번 수분양자, 받을 숫자를 수라고 하죠.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맞는지 이런 것도 분양회사 등을 통해서도 확인해야 된다. 판례가 그 4번의 조합주택, 지역조합 이런 경우는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알아요? 개업공개사가 신도 아닌데 앞으로 뭐 부도날지 분양할 만한 능력과 신용이 있는지까지도 조사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신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주택조합이 부도 중간에 많이 사업 실패하는 게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개업공개사가 미리. 그것도 설명해야 된다고.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그것까지도 설명해야 됩니다. 무능력자와 거래 치 확인할 사항입니다. 미성년자 피한정우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부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인이면 한정후견인이에요. 한정후견인. 후견을 하는 사람을 한정후견인, 후견을 받는 사람을 피한정후견인, 받는다, 당한다 이런 뜻이죠. 피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동의가 있으면 직접 거래해도 되고 아니면 법정대리인하고 직접 계약해도 됩니다. 법정대리인하고 해도 되고 아니면 대리인이 아닌 본인하고 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한정후견인이나 미성년자는. 그러나 426페이지 제한능력자 중에서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도 피성년 후견인하고 계약 체결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 무능력자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 무능력 이런 건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민법에서도 안 나와요. 의사 무능력은. 의사 무능력은 단지 나이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7살 먹는 애가 의사 무능력자인지 여부, 형사사건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강간당한 걸 본 게 7살 먹는 애밖에 없어요. 그래도 일관되게 진술했다면 그건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의사 무능력자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법인하고 계약 체결하려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 현업에 나가면 법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저는 많이 해봤어요. 한 20억 넘는 거는 개인이 거래 안 해요. 왜냐하면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는 1년 안에 팔면 50% 막 이 정도 되고 최대 세율이 다주택자인 경우는 42%인데 거기다 20% 중과세하면 62%에다가 지방소득세 6.2%를 더하면 거의 70% 가까이 돼요. 양도소득세가 최고가. 그렇지만 법인세는 최고
높아봐야 한 25%. 정확하게 법인세율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저도 몰라요. 정확하게. 아마 인터넷 치보면 법인세율은 한 25% 정도밖에 안 돼. 최대가. 훨씬 세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가족회사 만들어가지고 회장, 사장, 부회장 해가지고 차량 유지비까지 다 비용으로 뜰고 차도 전부 다 그냥 가족들 다 그냥 법인 명의로 산다고요. 아니면 렌트카나 리스 이런 게 해가지고 법인에서 다 비용으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렌트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허 남바가 아닌가 한가 홍가 뭐 요즘은 허로 안 달아주고 한가 호인가 저는 저 차 남바 지금 몰라요. 잘 타고 다니지도 않고 와이프가 맨날 타고 다니고 저보고는 버스 타고 다니라고 이러니까 몰라요. 잘 번호도 뭔지 그 보니까 어쨌든 허는 아니더라고. 렌트카 허잖아요. 장기 렌트카는 허가 아니고 호나 하로 해주는데 그 비용 처리하기는 쉽더라고. 그 전부 다 소득세 신고할 때 그 다 비용으로 하면 돼요. 렌트카 비용 낸 거. 법인도 마찬가지죠. 원래 차 산 거보다 차 할부로 사는 거보다 훨씬 비싸게 들어가요. 렌트카가. 더 비싸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이제 소득세 신고하기는 편해요. 안 그러면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그 그냥 내 명의로 샀으면 그런 거는 편하다고요. 렌트카 하니까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게 한 4년마다, 4년, 보통 장기 렌트카는 4년 많이 하거든요. 4년마다 새 차로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 뭐, 지금 편리한 것도 있더라고. 사고 내도 보험료 뭐 이런 거 할 정도 안 되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그 거리 제한이 없었어요, 렌트카가. 그러니까 연예인들, 거리 제한이 없으니까 연예인들 그 렌트, 장기 렌트 해가지고 타버리니까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뭐 한 달에 10만 킬로씩 달리고 이런 사람은 장윤정 씨나 이런 분들도 지금 렌트카 쓴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다니니까 이제 렌트카 회사에서 그런 거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나중에 중고차 가격이 얼마 안 나가잖아요. 많이 타니까. 그래서 요즘은 거리 제한을 많이 두고 있어요. 1년에 뭐 저 같은 경우는 3만 킬로만 탈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3만 킬로 넘으면 그때부터 킬로당 막 엄청 많이 부과돼 버려요. 어쨌든 법인하고 계약 체결할 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물론 등기 안 된 법인인 경우에는 총류에 속하죠. 자, 공동소유가 나와 있네요. 공동소유. 민법에서 했어요. 공유, 합유, 총류 했나요? 공유, 합유, 총류. 민법에서 소유 형태는 민법에서 소유 형태가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소유가 있습니다. 공동소유는 다시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총유. 법인이 소유하는 형태는 어디에 속할까요? 법인이 소유하는 거는 단독소유라고 적어놨네요. 법인 단독소유입니다. 법인 단독소유입니다. 등기 안 된 법인의 경우에는 총유입니다. 등기된 법인은 법인 단독소유입니다. 사법고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물론 지금은 사법고시 없어졌고요. 인적 결합 형태에 따라서 결합 형태가 가장 약한 게 공유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공유입니다. 그래서 재산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누구 명의로 해야 돼요? 재산 있으면 내 명의로 해야 되죠. 일단 내 명의로 해야 됩니다. 영원히 같이 살라고 하면은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일단 내 앞으로 해놓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이런 게 공유고요. 그 다음에 합유, 조합, 조합이 소유하는 형태가 합유입니다. 그 다음에 종중, 문중, 법, 등기 안 된 법인이 소유하는 게 총류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다 하니까 저는 간략하게만 해야 되겠지. 자세하게 달라면 저 혼자 강의 다 해야 된댔어요. 정가목. A, B, C가 있으면 공유인 경우 공유 지분만 거래할 때는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공유 지분만 거래하려면 AC 동의받을 필요 없고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죠. 지금 기획부동산 아마 청계산 기획부동산 이런 거 치보면 청계산 기획부동산 치보면 서울에 아마 뭐 여러 사람한테 공유 지분으로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는 다시 되팔려고 하면 공유자 뭐 몇 명이 되면 그 누군지도 모르는데 동의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올라도 팔 수가 없죠. 저도 기획부동산 한번 이용해봤는데 이게 공유 지분이 문제더라고요. 살 때는 좋은데
왜냐면 기획부동산 돈이 있다는 만큼 투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분으로 쪼개서 주는 거예요. 몇 평 하고 싶다면 평당 얼마, 평당 뭐 얼마 있는데, 저도 지금 공주 KTX 여기 있는데 그 공주역 근처에 친구를 소개했어요. 제가 투자한 건 아니고 제가 기획부동산이라고 이야기했고 속인 건 아니에요. 평당 80만 원에 분양했어요. 80. 그 논밭 10만 원도 안 했겠죠. 처음에 10만 원도 안 한 걸 그 기획부동산에서 자기가 사가지고 다시 쪼개가지고 이제 평당 80만 원씩 분양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한 2억 넘게 했어요. 2억 해가지고 80만 원씩이면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2억이면 80만 원이면 10평이면 800, 100평이면 8천만 원. 2억 해봐야 뭐 한 200평밖에 안 되잖아요. 200, 300평도 안 돼요.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지분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이게 참필지가 200평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논밭 임야니까 그 임야 비싼 게 그러면 뭐 임야는 엄청나게 면적이 넓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지분으로 해놓은 거니까 내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지분 퍼센트만 나와 있으니까. 지금 동창회 가도 그 친구 미안해서 볼 수가 없어요. 말도 안 걸고 그냥 인사만 했는데 저한테 따지진 않더라고. 그냥 웃고 인사만 하고 딴 데 가서 놀다가 빨리 집에 와요. 이게 공유 지분이 그런 게 문제더라고요. 공유 합유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더라도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조합재산이니까 이게 딸기 영농조합 이런 거라고요. 딸기 영농조합인데 시골에 농사짓고 있는데 상속받을 자식이 이 합유인 경우 지분이 상속도 안 되죠. 상속돼버리면 상속인이 나는 농사 안 짓겠다 하면 그 조합 해체해야 되니까 조합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업계약이에요. 동업계약 딸기 영농조합 이게 동업계약이라고요. 종중, 문중, 총류인 경우는 비법인 사단의 경우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규약이 있으면 종중규약에 따라야 된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상속인가의 거래입니다. 상속인이면 상속인 피상속인의 장남하고 계약하면 된다. X죠. 피상속인 피는 당한 사람이에요. 피 상속당한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상속인은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장남하면 안 되고 지금은 장남이든 차남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죠 지분이. 옛날에는 민법에서는 옛날에는 구민법은 장남을 많이 받았어요. 예, 지금은 똑같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저는 지금 상속받은 게 한 푼도 없어요. 논밭은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좀 억울해. 형님이 내가 너 공부시켜줬잖아. 내 앞으로 하게 인감이나 좀 받아달라더라 누나들한테. 그래서 제가 다 받아주기만 하고 형수님이 또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혼자 나갔거든요. 도시로.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 같이 못 살았으니까 지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사세요. 그동안 많이 못 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20년 넘게 모시고 상속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오히려 기여분을 주장할 모시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셔도 이미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형님 앞으로 다 해놔버렸기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죠. 이제 그걸 소송하려면 등기부 취득 시효는 10년이거든요. 10년 안에 소송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20년 넘게 혼자 사셔가지고 어머니 있을 때 형님하고 소송하면 또 어머니가 가슴 아파할까봐 어머니 돌아가시면 소송해야지 했는데 벌써 20년 넘어버려가지고 아예 점유 취득 시효까지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괜히 싸움 해봐야 소용도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마음 비우고 살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맨날 요거도 바보처럼 왜 그 집까지 하고 사냐고 맨날 요거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했으면 이제 좀 사이가 안 좋더라도 법대로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괜히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면 나중에 받기 힘들죠. 그래서 상속이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장남하고 계약 체결하면 안 된다. 물론 각자 상속인 명의로 등기됐으면 그냥 그 등기된 상속인하고 계약하면 되죠.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돼 있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 안 된 상태는 전원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 428페이지 6번 대리인하고 계약할 경우에는 인감증명 위임장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리인하고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남편은 회사 가고 없다고 하는데 오후 4시에 지금 살 사람은 있어요. 또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있어요. 당장 계약하자고 해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인감증명 위임장 다 떼가지고 내일 오라고 그래야 돼? 아니면 서류 없는 상태에서 오늘 계약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들 현업에 나가면 서류 떼가지고 내일 오라고 해야 된다? 아니면 오늘 그냥 계약한다?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할 거냐고요? 오늘 해야 되죠. 다른 데 다 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내일 와도 된다 하면 거의 90% 이상은 내일 안 와요. 올 수도 있지만 우리도 백화점에서 옷 입어보고 다른 데 가 입어보고 다른 데 가보고 올게 하면 와야 하나요? 없으면 다른 데 가도 진짜 없으면 오지만 다른 데 똑같은 거 있으면 마지막 입어보고 거기서 사버리죠? 안 와요. 저도 중개업 부동산 할 때 손님 와가지고 뭐 집 구해달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막 열심히 열 군데씩 보여줬어요. 지쳐가지고 나중에 하지도 않는데 열 군데 보여주고 많이 보여주면 더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오면 다른 데 보고 왔냐 처음 왔는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안 본 걸 보여줘야지 또 본 거 볼 필요 없잖아요. 이러면 말해줘요. 다른 데 가보고 왔다고 하면 보여줘요. 근데 처음 왔다고 하면 없다고 그래. 처음 온 사람 해줘봐야 하지도 않아요. 계약. 처음 온 사람 열 군데 스무 군데 보여줘봐야 전혀 소용없어요. 아예 없다고 하는 게 나아요. 많다고 하면 더 안 해. 없다고 해야 이제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그럼 좀 구해주세요. 이러면 예, 지금 구해볼 테니까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 오세요. 이렇게 해보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절대 부동산을 한 번만 보고 계약 안 한다고. 특히 매매는 여러분들 했냐고요. 아파트 사는데 한 군데 가보고 바로 사지는 않죠.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죠. 그래서 대리인 해도 됩니다. 그 우리 책에는 지금 인감증명하고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민법에서는 대리인은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숙권행위가 있어야 되죠. 숙권행위라고 할 때 대리권을 수여했다 줬다는 이야기예요.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숙권행위라는 게 줄 수냐고 받을 수냐고 이게 줄 수예요. 줄 수. 숙권행위라는 건 대리권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대리권을 줘야 대리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뭐 받는 사람이 내가 받겠다 한다고 본인이 주지도 않았는데 되냐고요. 이게 줄 숫자고 옆에 이게 있으면 이게 없으면 받을 숫자예요. 수분양자 할 때는 이게 수분양자 이것만 쓰는 거예요. 숙권행위 대리권 수여했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대리 효력이 발생하니까 본인하고 전화통화하고 녹음하고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나중에 사고 나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됐고 통화 녹음 다 해놓고 그럼 인감증명 위임장 언제 가져오냐 그 날짜 적어주면 돼. 언제까지 가져오겠다 그대로 적어놓고 그거 안 지켜도 계획공개사 책임이 아니에요. 계획공개사가 수사권이 있어서 강제로 빼앗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 이론적으로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이 있는 게 바람직한 거지 반드시 있어야 대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양가로 6번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인데 그 429페이지 메뉴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정서식은 아니라고 돼 있죠? X입니다. 이거 볼 필요 없어요. 계약서 법정서식 없고 문방구에 파는 서식입니다. 문방구에 파는 서식인데 자 그러면 오늘 428페이지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끝까지 다 나가요. 이제 다음 시간이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맞아요. 마지막. 영원히 마지막이 아니고 2월에 마지막이에요. 또 3월부터 처음부터 진도 나가요. 이것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 뒤에 실무는 하나도 안 해도 다른 과목에서 배우는 거 민법, 공법, 뭐 세법 다른 데서 배우는 것만 해도 80%는 실무 맞출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게 실무예요. 다음 시간에 429페이지부터 하고 오늘 받은 그 문제 두 주꼴 받으신 거예요. OX 두 개 받고 다섯 문제씩 두 개 받았죠. 프린터 총 오늘 다섯 장 받으셨죠. 네, 다섯 장 받은 거 그 서식도 오리 붙이든지 하고 안 그러면 좀 오리 붙이기 힘들면 뒤에 게 있으면 뒤에는 그 적어서라도 그 서식 고쳐놓으세요. 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